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방금 들켰습니다. 뭘 들켰냐라고 하면은 유튜브를 하는 걸 들켰어요. 드디어가 아니죠. 아, 인생 그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죠. 솔직히 까치키 그동안 꼬리가 좀 길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꼬리라고 할수 없었어. 거의 하나의 다리였어, 다리. 너무 길었어. 2019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영상을 총 160개를 올렸어요. 160개 올렸는데 구독자 15,000명 올렸는데, 이 15,000명 동안 그동안 내 친척들, 일가 친척을 포함한 사람들을 다 피해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착각이었던 거지. 솔직히 안 걸리는 게 이상했어. 인정? 인정하시죠? 아무튼 걸렸습니다. 어떻게 걸리냐면은 엄마한테 이런 문자가 갑자기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참, 인터넷으로 이름이 금닥터야. 조카가 너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대.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조카가 이제 침대 누워가지고 딱 이제, 알죠 여러분? 국룰이지, 국룰. 전세계 국룰. 이렇게 누워가지고 잘라고 불 끄고 살 거예요, 살 거예요 하고 이제 핸드폰 딱 끼고 보다가 뭐가 뜬 거지. 떴는데 어? 이 사람 뭐지? 어? 뭔가 어디서 봤는데? 누구더라? 어? 설마 사촌 형인가? 하고 이제 이모한테 말한 거지. 이모가 언니 그 아들이 하는 거 같은데 닮았어. 너무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한 거죠.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비슷하게 생겼대.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거지. 사촌 동생들을 제가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런 교류가 많은 편도 아니고, 뭐 제가 그런 모임을 많이 가지도 않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제 아리까리 한 거지. 제가 얘를 본지 3년인가 됐거든요. 뭔가 판독모라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판독모는 확신이 없어. 왜냐면은 그 판독모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저한테 이제 카톡이 온 거죠.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톡을 받고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받자마자 전화했죠. 카톡 받자마자 전화했습니다, 엄마한테. 엄마! 나야 그거? 나야. 제가 왜 이렇게 뻔뻔하게 나갔냐면은, 제가 다녔던 광주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생각보다는 착하지만은 않았고, 선생님들도 되게 셌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인권 조례가 있지 않아가지고 뭐 욕도 하고 뺨 때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세니까 애들도 좀 셌어요. 기가 좀 세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조금 웃겼습니다. 웃긴 것도 있었고. 그런 날이 있잖아요. 이제 저희 때는 야자 같은 게 의무였어요. 의무. 야간 자율학습이 의무였는데, 이제 꼭 애들이 튀어. 그럼 다음날 이제 100% 이제 곧 피사야 된단 말이지. 근데 애들이 그 임기응변 드립을 통해서 그거를 웃음으로 승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되게 뻔뻔하고 뺀질거려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야 선생님이 와요. 들어오자마자 탁자를 칩니다. 칠판을 쳐요. 팡팡 팡팡. 야 어제 야자 쨈 새끼들 다 나와. 넌 뒤졌어. 다 나와. 누가 봐도 쟤는 튀었어. 쟤는 튀었는데 애가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반에서 좀 어떤 좀 그런 분위기가 되냐면은 싸해집니다. 되게 싸해지면서 쟤 왜 안 나가지? 이런 이런 게 이제 생겨요. 선생님도 그러죠. 야 너 왜 안 나와? 미쳤어? 이래요. 분위기가 되게 험악하잖아. 그러면 이제 뺀질이가 어? 저 튄 거 알았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정상 범위라는 게 있어요. 노멀 레인지를 넘어가면은 이게 사람이 판단이 넘어섭니다. 그래서 황당해요. 다 이제 다 살벌하게 때린다고 욕하면 이리콤 이리콤 하는데, 갑자기 얘가 어? 저 튄 거 알았어요? 이러면은 선생님이 되게 웃기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안 때려요. 너무 황당하니까 웃기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성을 많이 배웠죠. 그래서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나야. 그 나인. 아 그래? 알았다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역시 이제 여러분, 용서는 허락보다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일단 지르고, 아 내가 무슨 소리를? 허락 잘 받고 사세요. 아무튼 걸렸다는 거,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